백두산 촬영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며 장춘에서 머문 하루는 일각이 여삼출하는 중국인들의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장춘은 지난 31년 일제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섬통제 포위를 앞장세워 만주국을 세우고 그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서 오늘날에는 중국 굴지의 자동차와 비료 생산지이자 모스크바와 평행행 열차가 오가는 인구 2,300만의 길림성의 성도다. 길림성 외사 판공실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았던 것은 저녁이야. 북경에서 비행기 편으로 한 시간 만에 이곳에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린 지 반나절이 지난 뒤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아침 일찍 만주벌로 나섰다. 장춘에서 백두산까지는 20여 시간. 취재 차량 한 대를 다음 취재 지역인 서안으로 수송했던 만큼 취재팀은 이곳에서 소형 버스 한 대를 빌기로 했다. 그러나 더디기만 하다. 두 사람의 운전기사가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4시간 남짓 달려 이른 것이 송악강이다. 투만강, 압록강과 더불어 백두산 천지에서 바로 난 3대 하천으로서 그 길이가 1960km나 되는 송악강은 중국 동북 최대의 내륙수로이기도 하다. 송화강을 지나면서부터 커다란 제재소들이 드문드문 나타난다. 장백산맥이 굽이쳐 달리는 이 지역은 일제가 목재를 무자비하게 수탈해갔던 지역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림 비복률이 78%나 되는 중국 굴지의 목재 공급지로서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주요 신문과 출판물의 용지도 이곳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18시간을 달려서야 투만강 24개 수계 가운데 첫 지류인 얼다오 바이강, 곧 이도 백하와 만났다. 비로소 백두산 자락 속으로 접어든 것이다. 수령말리 남의 나라 땅을 밟아 들어가야 하는 백두산. 설렘 속에 피로조차 잊고 있던 취재팀의 가슴 속에 비감이 인다.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창바이산, 곧 장백산이라 부릅니다. 중국인들도 백두산 천지가 청황실의 시조 애친강나의 출생지라 해서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당국은 최근 백두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7, 8, 9월 석 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달 동안 눈이 내리는 까닭에 내년 9월까지 도로 포장을 끝낸 뒤 이 관광도로를 스키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산 어귀에서 천지까지는 약 1시간. 울창한 원시름새로 뚫린 호젓한 산길을 20분가량 오르면 산장지대가 있습니다. 산장이라야 아직은 초대소 한 군데와 빈관이라고 부르는 호텔 하나뿐이지만 여름철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득한 계곡 사이로 떨어지는 장백폭포가 흰 실타래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집차로 옮겨 타야 합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집차조차 숨가빠하는 구절량장의 길을 따라 해발 1800m 지점에 오르면 막던 계곡이 금방 구름의 계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운중로라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큰 교목은 자취를 감추고 이끼며 누렇게 물든 단연생 초본 식물들이 교단처럼 깔려있는 산등성 위로 바람이 몰아쳐 구름과 안개를 이리저리 몰아갑니다. 해발 2500m 지점에 장백산 기상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내려야 합니다. 서기가 피어오르는 100여 미터 높이의 길을 단숨에 뛰어오르자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우람한산 그 깊은 가슴 속에 어쩌면 이토록 영묘한 호수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하늘과 영봉과 호수가 서로 만나서 이루는 오묘한 조화. 지상의 그 어떤 조화를 보았다 한들 이보다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조화에 비길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천지를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영봉들이 이루는 태고쪽 모습 그대로 바람과 구름이 피어오르고 푸르다 못해서 감청빛을 띠고 있는 천지 수면 위에는 때묻지 않은 하늘이 잠겨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이마를 스치는 것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바람이요, 우리가 모기를 축이는 것도 백두산에서 시작된 샘이며, 우리가 갈고 거둬들이는 것도 백두산의 흙이라 했던 육당 최남선의 말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청색의 거대한 거울처럼 투명한 천재 면적은 7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조선조 숙종 때인 1702년까지 용암이 분출했던 천지의 밑바닥에선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고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정도나 돼서 장벽폭포로 떨어지는 물과 증발량을 빼고도 항상 2억 톤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가 솟는 호수 주변 두 군데의 수온은 11도쯤 되나 대부분의 수역은 0.7도로서 11월 말쯤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 이듬해 6월 해빙하기까지 두께가 1.2m쯤 되는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최근 이 천지에서 이른바 호계, 곧 호수의 괴물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 신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깎아 세운 듯한 화구벽 아래쪽 호반에는 약간 넓은 초지가 있어 여름에는 사슴과 곰 등 야생동물들이 내려가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벽인 까닭에 내려가기 힘들며 화면의 오른쪽 우리나라와 중국 측 경계 부근인 불목 또는 불맥이라 부르는 비탈길이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백두산은 잔머리가 날릴 만큼 초속 11m가 넘는 큰 바람이 부는 날이 한 해 270여일이 넘고 또 안개와 구름이 천태만변합니다. 특히 거의 매일 안개가 끼는 여름에는 잠시 구름 한 점 없이 깼다가 금방 먹구름이 일면서 광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와 뇌성이 울부짖습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취재팀이 파견돼 백두산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뜻에서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 아래서 꽃이 만발하는 봄에도 산정에는 살을 내이는 모진 바람이 몰아치고 백설이 분분한 빙하세기가 계속됩니다. 7월에서 9월까지를 빼놓고는 9달이 겨울이어서 입산이 금지됩니다. 천지 주위에는 16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정상은 해발 2744m인 장군봉으로 우리나라 최고봉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2695m인 백운봉입니다.
휴재팀은 천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6개 봉우리 가운데 장군봉을 비롯한 자봉, 포춘봉 등 7개의 봉우리 등 우리 영토로 되어 있으나 백운봉, 용문봉, 천문봉 등 나머지 9개 봉우리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재팀이 입수한 백두산 유람이라는 책에 수록된 지도에는 천지의 동쪽 비류봉에서 남서쪽의 마천으로를 향해 일직선으로 줄을 그어 국경 표시를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많이 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명위원회가 지난 82년 출간한 이 책에 수록된 지도상으로는 천지의 수면 위로 국경이나 5분의 3은 우리 영토로 나머지 5분의 2는 중국의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62년 중국과 북한이 벌인 국경선 비밀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성산이자 민족혼의 진원지인 백두산을 지키지 못하고 국토분단과 함께 그 일부를 중국 측에 넘겨준 데 대한 민족적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장군봉의 높이가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과연 2744m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2747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지에 과연 호계가 존재하느냐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북경에 있는 중국 건설 출판사가 올해 발행한 책에는 많은 목격담이 실려 있으나 아직 천지에 척추동물이 산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또한 천지가 해수의 침식을 받은 적이 없고 수온이 낮은 데다 수초조차 자라지 못하는 영양분이 빈약한 호수인 까닭에 어류나 파충류가 서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호계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낳게 한 흰 부석이 수중에 굴러떨어져 떠도는 것이거나 곰 등의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천지의 물은 달문이라고 하는 북서쪽 협곡을 통해 1.2km 정도 흘러가다가 폭포를 이름에 떨어집니다. 이 협곡을 승차하라 하며 폭포를 비룡폭포 또는 장백폭포라 부릅니다. 68m의 낙차를 이름에 떨어지는 비룡폭포 소리는 골짜기를 흔들고 한낮에는 물보라가 흩날려 햇빛을 가리우곤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광목을 들여놓은 것 같고 구중촌에서 은하수가 기울어진 듯도 합니다. 이 폭포수가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두만강과 압록강 그리고 송화강의 연원이 됩니다. 이 계곡에는 나무꾼과 선녀라는 전설의 무대인 소천지가 있습니다. 장백호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호수의 면적은 5,300여 평방미터, 둘레가 260m입니다. 이 계곡 일대에는 많은 온천군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휴화산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82도로서 관절염과 피부병 치료에 좋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 휴양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백두산의 식물은 지세의 높낮이와 기후에 따라 뚜렷한 수직 분포를 이룹니다. 해발 2000m 이상 되는 지대는 이끼 경관대로서 차갑고 습기가 높으며 비와 눈이 그치지 않는 바람이 가장 센 지대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7, 8월이면 이름 모를 꽃들이 울긋불긋 만발해 천연적인 화원을 이룹니다. 해발 1800m까지는 사슬의 나무 경관대입니다.
이 지대는 경사도가 높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무들이 성글고 가지들이 구불구불 땅 위로 뻗어 어떻게 보면 사슴떼가 조용히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인 이 나무의 회백색 껍질은 종잇장처럼 벗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슬이나무 경관대 아래쪽은 100년 이상 자란 가뭄비나무와 지연나무 그리고 낙엽송 등이 수혜를 이룬 국제 장백산 생물권 보호구입니다. 이 보호구의 면적은 21만 헥타, 18,000여 종의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라니와 검은 담비 그리고 수달 등 희귀한 척추동물만도 3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류 가운데 경제성이 뛰어난 나무는 장백천나무와 장백송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장백송은 자태가 아름답고 훤칠하게 우뚝 솟아 미인송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큰 불이 난 적이 없어 원시 상태가 거의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지역은 생태학자들이 세계의 자산으로 꼽고 있는 보호구입니다. 백두산에서 만 하루를 머문 취재팀은 연길로 향한다. 연길은 76만여 명의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의 주도다. 자동차편으로 10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오후의 고원은 햇살이 눈부시다. 뚱베이 삼보라에서 담비, 가죽, 녹용과 더불어 중국 동북 지방의 세 가지 보물로 치는 인삼밭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첩첩한 산맥 사이로는 하천들이 갈래쳐 흐르고 그 하천을 중심으로 민가들이 드문드문 나타난다. 본 뒤 이 땅은 옥저의 땅으로서 고구려에 이어 발해의 영토가 되는 등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그러나 청조는 그들 조상의 발상지라 해서 1644년 이 땅을 봉금지로 묶고 조선족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조선 농민들은 아침에 들어와 일한 뒤 저녁이면 돌아가고 봄에 들어와 씨 뿌린 뒤 가을에 거두어 가며 영이 엄하면 잠시 돌아가고 영이 늦추어지면 또 들어오는 방법으로 이 땅을 일구었다. 그래서 조선조 고종 때는 청조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땅을 조선과의 사이에 있는 빈 땅이란 뜻인 간도라 불렀고 새로 개간한 땅이라 해서 간토라고도 불렀다. 그들 조선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서 그 주도가 연길이다. 연길과 도문동 두 개 시와 용정, 화령, 훈춘동 여섯 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16개 민족 1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가 조금 넘는 76만 명이 조선족, 곧 한인들로서 거리의 모든 간판이 한글과 한자로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의 공용어는 북경 표준어와 우리말로서 한자까지도 우리식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한복 차림의 반가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취재팀이 연길에 도착했던 날은 9월 3일,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립되고 3년 남짓 지난 뒤인 52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 실시 요강에 따라 이 자치구가 태어났고, 4년 뒤인 56년에는 자치구에서 자치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말하자면 길림성 내에 있는 한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자치지방인 셈이며 자치주의 간부 60% 이상이 우리 민족으로서 자치기관의 한민족화가 이루어져 있고 다른 민족들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치주 성립기념일인 구삼절은 모든 한인들이 일손을 놓고 연길시 인민공원에 모여 그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꿈을 키우는 날입니다. 공원에는 중국 대도시 못지않는 동물원이며 유기장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5년주기의 기념일에는 근에 뛰기며 늘 뛰기,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하며 하루를 지내나 올해는 36주년이어서 가족 또는 이웃끼리 나들이 나와 새벽부터 준비해온 점심을 들고 흥에게 오면 춤을 추며 자치주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봄에도 결코 낯설지 않은 사람들, 손을 잡으면 닿아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동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깃발엔 알루미늄 도시락 속에 담긴 흰 쌀밥과 고추, 그리고 고추장에서 취재팀은 20, 30년 전에 우리의 고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쌀밥인데, 이게 항상 이게 쌀밥을 드십니까? 예. 지금 여기 고추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저 오늘 저 도시락은 같이 싸셨습니까? 혼자 싸신 건가요? 여러 사람들 다 같이 쌌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싸셨습니까? 7시 넘어서 왔습니다. 7시 넘어서요? 네. 이런 나들이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우리 삼고 놀이를 하고 오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요? 예. 아, 연길시 털실옷 공장에서 왔습니다. 털실옷 공장? 네. 지금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오늘 한 40, 한 대명 된다. 그래, 오늘 저 자치족 저 성립기념일인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명절을 우리 마음껏 이렇게 누리니까 예? 아주 즐겁습니다. 젊은 층들이 점심을 들고 있는 동안 공원 한켠에선 장구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한계 가도입니다. 예, 우리 조양가입니다. 조양가입니다. 가도라고 예, 뭐죠? 예, 가도. 우리 가도라 한 부락에 이렇게 아, 부락 주민들이 오셨다. 예, 예. 아침 몇 시에 오셨어요? 우리 7시에 왔습니다. 오. 예.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안 서 아예 먹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조금 더 놀고 예, 점심 먹자고 해서 아예 먹었습니다. 이게 마을에서도 자주 이렇게 예, 모여서 노십니까? 예, 마을에서는 집안 이런 기념일이나 아들의 생일이나 잔칫날이나 무슨 노는 생일이나 이런 때는 또 못 앉아서 다 차려놓고 놉니다. 한복은 몇 벌이나 갖고 계세요? 다 두세 벌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한 벌 있고 예, 가슬 봄 따라서 두 벌, 세 벌 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분들은 저분이 신화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저희 우리 주신 술이니까 저 한 잔 받죠. 예.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예. 홍콩에서 왔다니까, 예. 네. 예. 많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저. 자, 제가 한 잔 드릴게요. 그래, 예.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어머니랑 가야 되는 거지. 저도 와. 아, 나이지. 아주 있는 손님들입니다. 예. 시향하 아유, 감사합니다. 수시향하나요아 이거 맥주군요. 아 예. 이게 있잖아요. 이거 버들게 벤자에다가 버들게 마주고. 처음 본 취재팀의 손을 잡고 잔을 권하는 그들의 정겨운 웃음과 마음결을 접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짙게 느낍니다. 한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케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언어와 풍속입니다. 한국말을 쓰면서 한복을 입고 쌀밥에 고추장을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 민족들은 모두가 중국 정부 수립 이전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왔던 동포 2, 3세들입니다. 연길시 경기장에서는 길림성 청소년 운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조선족 자치주 성립을 축하하기에 길림성이 특별히 마련한 운동회로서 40개 현에서 19살 이하의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한 굵직한 대회였습니다. 청소년 체육대회를 연변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는 뭔지요? 연변의 체육시설이 좋기 때문인데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과 근처에 있는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길림성의 제1급 시설입니다. 조선족이 사는 연변의 체육이나 문화시설은 중국에서 가장 좋은 편입니다. 중국인들도 인정할 만큼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사는 이 땅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이 우국의 팔자치가 얼룩져 있는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연길 시가지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동정은 1870년대부터 우리 민족이 살았던 독립운동의 거점이다. 배맛이 나는 사과라고 해서 사과패로 불리워지는 과수원 지대를 지나면 부루의 가곡 성구자의 무대인 해랑강을 끼고 누워있는 용정이 있다. 1879년 조선의 회령에서 건너온 장인석, 박인원이란 두 농부가 맨 처음 들어와 우물을 파고 초가상관을 지어 살기 시작한 이래 1910년을 전후해서는 애국지사들이 조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땅에 독립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학계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며 군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두 농부가 들어와 이 땅을 일구기 시작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시가지엔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도 6만 명으로 늘었으며 그 가운데 64%가 우리 민족입니다. 이 지역은 조선의 북동 국경지대인 종성과 회령동에서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만큼 많은 길손들이 찾아와 두 농부가 파놓은 우물가에서 먹을 축이게 됨에 따라 용두레를 우물에 만들어 놓은 데서 용두레촌으로 불리워졌다가 다시 한자로 그 뜻을 옮겨 용정이 되었습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용정 지명 기원 우물이 바로 그 우물입니다. 처음 용정을 개척하는 이들은 조선에서 도망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기 지금 회령령을 건너 용정까지 왔댔습니다. 그 용정에 온 조선에서 온 이들이 여기 밭을 개간하고 밭을 붙이고 이랬죠. 뭐. 처음에는 여기가 잘 개간되지 않고 이랬지만 와서 점차적으로 개간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짓고 살게 됐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주해 왔던 우리 민족들은 청조 말기에서 괴뢰 만주국의 암흑 통치로 이어지는 해방전까지 혹심한 계급적 압박과 민족적 탄압을 받아 반년은 교화 부성기로 때우며 마대 조각을 걸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3.1운동 직후 이 지역을 휩쓴 3.13 반일 시위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시켜 간도 영사관 훈춘 분관을 습격해 한 뒤 이를 한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이고는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제19사단을 이곳에 진군시켜 우리 동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민족 시인이 배출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28살의 나이로 숨진 시인 윤동주의 고향이 바로 용정입니다. 윤동주가 다녔던 광명중학을 비롯해 대성중학 등 6개 학교가 46년에 합병돼 한 학교가 된 오늘의 용정중학교 기념관에는 그의 일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성중학교 자리에 있는 기념관에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됐다 타계한 이상설이 1906년 사당격인 서전서숙을 연일해 항일 계몽 운동가이자 윤동주의 외삼촌들이었던 김학연, 김약연 형제가 명동학교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민족 교육을 시켰던 많은 학교의 역사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경북도 정송에서 건너온 지주 출신으로 명동 소학교 교원을 지냈던 윤영석의 아들이었던 윤동주가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니다 이곳에 광명중학으로 전학해왔던 것은 4학년 때였습니다. 그 후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도시아대학 영문과에 다니다 43년 여름방학 귀향길에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사상범으로 체포돼 이듬해 6월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인체실험용의 주사를 매일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학시절부터 여러 편의 시를 발표했던 그가 옥사한 뒤 48년 친지들이 31편의 유고를 모아 서울에서 낸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알게 된 것은 1985년 9월부터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일본 와시다 대학에 있는 오무라 마스오 선생으로부터 소개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들은 윤동주 묘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해 1985년 9월에 오무라 마스오 선생이 소개를 인해서 우리 산소로 찾았던 것입니다. 이 학교 졸업대장에 항일투사 민족시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윤동주의 4, 5학년 때의 초선어와 영어 성적은 80점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본어 독본과 문법 등의 성적은 40점에서 60점대로서 일본어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때문에 그의 4학년 때의 석차는 38명 가운데 18등, 졸업반인 5학년 때는 8명 가운데 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온순하고 성실했으며 귀공자처럼 수려했던 용모 못지않게 단정하고 근면한 미덕을 두루 갖춘 대쪽 같은 성품이었음을 이 기록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바로 이 같은 그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과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결백한 삶을 누리기 어려운 때일수록 이처럼 준열한 결백선에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공동묘지에는 영원한 청년 시인으로 남아있는 그의 외로운 넋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폐분이 되다시피 한 묘를 용종 중학생들이 정화한 이 묘 위에는 잔디를 입히지 않았으나 내가 죽거든 이 무덤에 잡초가 나리라 했던 그의 식기처럼 잡초가 무성히 돋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윤동주가 중국 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에 대한 당국의 사상적인 검토가 없었다 해서 취재팀의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용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들어도 숙연해지는 가곡 선구자에 등장하는 희란강입니다. 해질녘 역광 속에서 반짝이는 희란강은 그러나 그 옛날의 희란강은 아니었습니다. 선구자들이 말먹이던 막던물은 공장 폐수로 흐려져 있었고 폭이 좁아진 강가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일송종 푸른 솔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역에 걸려있던 용문교도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어 단장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천년을 두고 도도히 흐르기를 바래왔던 해랑강. 그러나 지금은 강폭도 줄어들고 수량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류 지역의 공장지대에 많은 물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구자들이 사라진 지 1세기가 지난 지금 바로 이 해랑강의 변화는 이 지방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취재팀은 다시 봉어동 전첩지를 찾아놨습니다. 용종에서 북동쪽으로 30분쯤 달려가는 곳에 있는 봉어동은 우리 독립전쟁 사상 최초의 승첩지입니다. 1920년 6월 이 계곡에서 독립군이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을 부상시킨 승리는 청산리 전첩과 더불어 한국 독립전쟁의 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그 자리는 저수지가 돼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 이 일대의 독립투사들이 두만강을 건너가 해산진 등 변경도시를 점령하자 일제는 20년 1월 독립군 토벌작전을 시작합니다. 6월 3일 일본군은 이 골짜기에 들어왔다가 700여 명의 독립군들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패주하고 맙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은 당시 53살의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 뒤 그는 러시아령 자유우카시로 이동해 독립군을 양성하다 21년 6월 소련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킴에 따라 일어난 흑화사변 때 많은 소련군을 사살하고 북만주를 떠돌다 43년 병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 전첩지가 비록 저수지가 되긴 했지만 수면을 스쳐오는 바람결에는 포탄에 머물던 저 반말년의 역사를 광영되게 하라 했던 선열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온 듯 합니다. 이처럼 투철한 민족의식은 일찍부터 이 땅에서 시작된 민족교육에서 싹튼 것이며 연변의 우리 민족들이 지금 중국인들보다 나은 경제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도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치준의 학제는 우리와 같이 소학교가 6년, 초급과 고급 중학교가 각각 3년, 그리고 학원이라 부르는 대학이 4년 또는 5년으로 모두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자치준에는 소학교가 1300여 개, 초급과 고급 중학교가 240여 개, 그리고 학원은 4개가 있다. 이 가운데 영길제일중학은 지난 52년 설립된 우리의 고등학교 격인 고급중학으로 길림성 내에서 가장 우수한 한인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시설도 좋은 편이다. 학생 수가 24학급 1200명, 교직원 수가 140명인 이 학교 학생들은 고급중학교에 들어갈 때 일제히 치르는 연합고사에서 71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다. 1학년 한 학급에서는 세계사 첫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학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긴장한 탓인지 수업 분위기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긴 하나 학생들의 눈망울 만은 또렷또렷합니다. 인류역사가 약 300만 년 전에 나타났다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여만 년 동안 인류는 다리의 석기를 사용하면서 자연계의 속에서 자치주의 학생들은 이처럼 우리말과 우리글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자치주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입니다. 이들은 비록 중국 국적을 지니고는 있으나 우리가 이들을 잊을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우리의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 세계 역사 3권인 이 책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부터 조선족까지의 역사를 비롯해 일제 침략 투쟁사와 중국과 조선의 문화 교류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일본 침략사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사파도 실려 있습니다. 대체로 이 병영한 시대는 어느 지구에서 몇 년 전인가? 지금 그 친구들 만난 지 며칠 안 되죠? 이름 다 익혔습니까? 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왔어요, 학생은? 도나시에서 왔어요. 도나시면 여기서 하숙을 합니까? 기숙사 생활을 합니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네, 학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연길시에서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연길시에서. 그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예. 왜 의사가 되고 싶죠? 지금 암과 에이즈병을 치료하기용 바빴는데 전 장차 커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병을 떨어져 떼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일어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아, 일본어 선생님. 예. 제일 좋아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예요? 화학입니다. 화학? 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화학의 뜻을 두고 학자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공부를 아주 잘하신다니까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민족교육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과목 설치 방면에서 과목을 그 설치하는 방면에서 한조 학교보단 한 과목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주약이 예, 자기 민족 그 어문을 더 배웁니다. 말하자면 조선 어문과라는 과목을 예,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고등을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을 칠 때 조선어도 시험을 치릅니다. 한어도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한족 어문 성적과 조선 어문 성적을 합쳐서 둘로 제합니다. 말하자면 각각 50%씩 뽑아가지고 한족과 비립니다.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는 올해 중국 제1의 대학인 북경대학과 청와대학에 각각 4명이 합격했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시내 연변대학 등 전국 60여 개 대학에 진학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49년에 문을 연 연변대학은 길림성 내 제1의 한민족 종합대학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오가는 신입생을 제외하곤 개학 전이어서 캠퍼스는 한산합니다. 조선족의 자존심과 결부되는 대학인 만큼 전산실 등 중국 내에 있는 비교적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어 문학부를 비롯한 14개 학부, 22개 학과가 있는 이 대학의 학생 수는 3천여 명에 교수진은 600여 명이며 통신학부와 야간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많지 않은 까닭에 조선족 대학생은 정원의 70%까지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은 절반까지 뽑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여름방학을 끝내고 일찍 기숙사로 들어온 몇 명의 학생들이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없는 대신 기숙사비와 서적 대금만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한 달 평균 비용이 근로자들의 월급보다 많은 100원쯤 돼서 학생들은 도서관을 자주 찾게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아퀴동전의 저자인 노신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는 서고 등 이 도서관 4개의 서고에는 모두 55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서적의 빈곤은 그리 느끼지 않으나 첨단 과학 서적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 서고에는 만여 권의 한국 서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의 독재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책들입니다. 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어문관계 서적, 문학류 등 이 같은 서적들은 이 대학 부설연구소로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문제연구소와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길림성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우리 민족의 옛 유적을 살피고 보호하는 고종연구소 등 우리 민족과 관계되는 세 개의 연구소를 꾸려가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를 비롯한 조선조 실록 등의 역사 서적들은 그동안 도외시되어 있거나 잘못 인식되어 온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뿌리 의식을 올바르게 갖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 조선족 학생들은 지금 사회 어떤 방면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지요? 예, 우리 학교는 민족 간부를 양성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조선족, 아니면 소수민족권의 조선족이 문화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 역시 이런 방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은 전국에 있는 조선족 고등학교 교원, 중앙 방송국의 소수민족 이런 그 방송, 출판사 이러한 등등에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문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서점입니다. 연길시에 있는 신화서점은 연변에서 가장 큰 도서 공급처입니다. 4층 건물인 이 서점에 들어서면 이 지방 저작물은 물론 북경에서 출간된 문학류로부터 정치 이론 서적까지 만우종의 책들이 8개 코너로 분류돼 서가에 꽂혀 있습니다. 특히 연길시에는 지난 52년 연변 교육출판사로부터 분리된 교육출판사와 인민출판사 등 두 개의 굴지의 출판사가 있어 이 지방 교과서는 물론 한 해 평균 100종 이상의 한글판 양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두 출판사가 펴낸 책만도 8,500여 종에 2억 부가 넘습니다. 또한 그 밖의 잡지사에서 내는 한글판 월간지만도 현재 30여 종에 가까우며 개방화 물결이 일면서 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표지도 밝아지고 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잡지가 많이 나가는 부류가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나간다는 게 여기 청년 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변 여성이라든가 천지라든가 이런 그 대중성을 띠고 지식성이 있는 잡지들 많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책 가운데서 요즘 많이 그 읽히는 그 오락책이라든지 그런 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연변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제일 환영을 받는 게가 뭐인가 하면요. 독자들이 그 이 청년 생활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현 시대에 부합된 이런 게가 많이 반영받죠. 네, 이래 놓고 말이 새로운 이 청년 시기의 디스크라고 하면 디스크에 유관되는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면 청년들이 환영합니다. 또한 56년 발족된 중국 작가협회 연변 분회가 내고 있는 월간 문예지 천지는 한인 작가들의 작품 수준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잡지로서 한인 작가들은 최근 변화해가는 연변의 풍물에서 많은 소재를 얻고 있으며 그 작품 속에 민족적 색채와 향토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생활용품이 달리고 있음에 비추어 연변 우리 민족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지난 71년 문을 연 연길시 비단 공장은 이른바 유동과 칠색단 등 우리 민족이 즐기는 비단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합성 섬유와 실크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어 세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수가 950여 명으로 늘었고 한 해 비단 생산량이 3,000km나 될 만큼 공장의 규모가 설립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우리 생산한 비단은 가구 여덟 가지로 다 가는데 수요 가는 데는 놓고 볼 때는 동부 삼성을 위주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나간 데는 우리 길림성 내부에서만 처리됩니다. 이처럼 연길에서 생산된 비단 등은 이웃 연용성과 흑룡강성 등 180만 명의 한인들이 사는 동북 삼성에 공급되고 있으며 연변은 이 밖에도 20여 개 민족 특수용품 공급 기지로서 비교적 풍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한인들의 억척스러움과 싱그러운 생활력이 느껴집니다. 1층 찬가게의 즐비한 좌판 위에는 건어물이며 양념류 그리고 반찬거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좌판 하나하나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자영상인들로서 중국에서는 이를 개체호라 부릅니다. 2층 공산품점에는 의복류가 주로 걸려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표정이 밝습니다. 이게 다 개체오지요? 네. 한 달 수입이 실례지만 얼마나 되세요? 한 달 수입이 그립니까? 예. 한 달 수입이 한 500원 됩니다. 500원이요? 예. 아이고 대단하네. 예. 예. 그럼 잘 사시네요. 예, 생활이 좋습니다. 예, 예. 바깥 양반은 뭐 하시죠? 얘들 아버지. 예, 저 일보사에 계십니다. 일보사에? 신문사예요? 예, 신문사예요. 자식은 몇인데요? 자식이 너인다. 아, 넷인데? 예. 500원 가지고 잘 사십니까, 그러면? 된다. 아. 예, 집에 또, 예, 애 똥무 신방에다 이렇게 버텨도 된다. 아, 예. 대학 원로급 교수의 월급이 우리 돈으로 4만 원쯤 되는 200원 정도인데 비해 이들의 한 달 수입 500원은 큰 소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길림성의 고액 납세자들입니다. 시일은 어디에? 앞에서 달린 시일은? 시일은 빨리 가. 이들이 누리는 여유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이들은 일조량이 적은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는 데 성공한 뒤 한때 논농사에만 매달려 물오리라는 별명을 듣는 등 민족 고유의 근면성과 창의성으로 소수민족의 서름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화곡약품 공장에 다니는 신랑과 가구공장 출납사원인 신부의 혼례식에서도 취재팀은 우리 민족의 여유와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해방돼서 다인석을 해 봉건에서 거기서 노는 것도 하고 서로 예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 입에다 가르쳤다 대쇼 예. 또 여러분 누가 홍콩에서요? 저는 차를 못 두고 연애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2년 됐는데. 아 2년이요? 아이를 몇이나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훌륭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어떻게 잘 사회에 공헌하게 보답하래. 아 하나. 예. 그러면 저 이 그 결혼식 끝나고 예. 신혼여행이나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까? 신혼여행에도 한 번 이래 갔다 와야 되겠어.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 대개 장춘으로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결혼하실 때 휴가는 며칠이나 얻으셨어요? 휴가를 잠시 일주일 얻었습니다. 아. 그러면 결혼식 결혼하고 다시 직장에 나가실 겁니까? 신랑 신부가 거처할 방은 말끔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몸에 걸칠 만한 옷까지는 밭에 나갈 남정네와 어린이들이 입고 아낙네들은 마대 조각으로 겨우 몸만 가리고 있다 어두워진 뒤에야 우물 털어나가야 했던 우리 민족들은 이렇듯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그 수가 11번째밖에 되지 않으나 중국인들로부터 가장 우수하고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구김살 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토가 분단되면서 정겹고 그리운 이들의 생사조차 모르거나 알고서도 만나기 위해 수륙말리 남의 나라 땅을 밟아 들어가야 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슬픔은 결국 우리 모두의 슬픔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우선은 서로 오갈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이들을 뒤로 하고 취재팀은 다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지대로 향한다. 제 뒤로는 두만강의 지류인 불화 통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북한과 이어지는 바로 도문시에 이르게 됩니다. 도문시의 인구는 10만. 그리고 제재소라든지 많은 제주공장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약탈했던 갖가지 자원의 수송지가 된 이래 북한의 남양으로 이어지는 국경도시로 발전해온 이 도문시는 지난 65년부터 자치주의 직할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는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해 세운 동북해방기념탑 등 몇 개의 기념물들이 도시의 경관을 살리곤 있으나 다른 외국 국경도시와는 달리 어쩐지 우물하고 초라하다는 느낌을 털어버리기 어렵습니다.
넓은 광장을 낀 황갈색의 허술한 건물이 도문 역사입니다. 자취진의 연길과 영종이며 나아가 장춘과 북경행 열차를 타는 곳입니다. 북한의 남양으로 가는 열차를 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문과 남양으로 가는 열차는 없습니다. 어쩌다 교역물자를 실어 나르는 특별한 수송열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경은 어떻게 나 있는 것일까? 시가지를 가로질러 두만강변으로 나섭니다. 그러다 접경지대에선 대형 촬영기의 휴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인들의 경고를 받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해야만 했습니다. 주택가와 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두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만강 북쪽 대안, 중국 측 국경지대에 있는 위생 검역소 등이 있으며 검문소 단장공사가 한창입니다. 국경 표지판 앞에선 무장도 하지 않은 경비병과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한가롭게 앉아 쉬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다리가 바로 인도교입니다. 중국 측의 회색과 북한 측의 파란색이 마주치는 경계가 바로 국경입니다. 강폭이 1km 정도 되어 보이는 이 다리 건너편이 북한의 남양입니다. 북한의 산야가 손에 잡힐 듯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인도교에서 서쪽으로 3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철교가 있습니다. 이따금 교역물자를 실은 수송열차가 오가는 다리입니다. 이렇듯 접경지대는 그렇게 삼엄하지도 살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은 삭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은 이제 노래로나 들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류에 있는 북한의 탄광지대와 중국 측 제직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흐려있고 치수사업을 못해 사막처럼 버려진 곳도 많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민족들조차도 오갈 수 없는 두 달이며 삭막한 풍경이 가슴을 때립니다. 불현듯 서기가 피어오르던 백두산과 천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백두산. 민족혼의 진원지인 백두산에 학술 조사단을 파견해보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이 산자락의 전기를 받고 살아가는 연변의 우리 민족과 문화적인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볼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민족의 명산 그리고 우국의 자취가 얼룩져 있는 이 땅과 이 땅을 지키며 굳굳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우리 민족사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휴재팀은 다시 중부 내륙 중원의 고도인 서안을 향해 달립니다.